아유, 스크래치도 못하는데 무슨 DJ라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노스텔직 턴테이블리즘의 DJ 티버드입니다. 그 더 티버드라는 아이돌 그룹이 데뷔를 했더라고요. 일단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DJ 턱버드라고 이름을 바꿀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이제 노스텔직 턴테이블리즘 오늘 이제 할 얘기는 스크래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스크래치. 스크래치. 예. 사실 제가 감히 뭐라고 이 스크래치를 이 스크래치는 이거다 이라고 딱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기는 한데 오늘 이 방송이 뭐 이렇게 스크래치에 대한 정규 레슨 방송 이거는 아닙니다. 그냥 저는 그냥 간단하게 DJ들이 왜 스크래치를 하고 그리고 이 스크래치의 뭐 원리라든가 이렇게 간단한 소개 정도를 이제 해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일반 사람들이 보통 DJ다 와 저 사람 DJ야 라고 하면은 처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DJ들이 스크래치를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물론 스크래치를 잘한다고 해서 DJ를 잘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스크래치는 어떤 기술의 하나일 뿐이지 이거 자체가 DJ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근데 예, 요렇게 지금 예. 아, 땀난다 씨. 근데 자, 그 힙합이라는 장르 안에서는 사실 이 스크래치만으로도 어느 정도 뭐랄까요? 어떤 음악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소위 제 프로그램 이름이기도 한 턴테이블리즘이랑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대중적으로 스크래치를 처음 이렇게 대중들에게 유명해진 케이스는 저기 그랜드메스터 DXT 저기 그 뭐야 허비앤콕 공연에서 그 해마다 하는 그 시상식 뭐 있죠? 그 음악 최고의 그 그래미? 아 맞아요 그래미. 예. 그래미 어워드 몇 년도인지는 제가 여기 자막으로 띄우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가지고 허비앤콕의 공연에 DXT가 처음 대중들 앞에서 스크래치를 널리 전파를 했습니다. 그게 방송을 타면서 그 당시에 꼬꼬마들, 그러니까 지금의 현역 DJ들, 그 당시에는 꼬꼬마였죠. 그 당시에 꼬꼬마들이 엄청난 영감을 받게 돼요. 그걸 보고. 아씨, 저거 뭔가 되게 센세이션이다. 약간. 근데, 예. 근데 지금 그 분들이 나이 예. 40이 넘으셨는데, 꼬꼬마들이라고 표현하는 건, 너, 아니, 오늘 굉장히 도전적이죠, 약간. 예. 뭐 좋습니다. 뭐 이렇게라도 안 하면은 묻힐 것 같아가지고 예. 좀 도전적으로 가려고요. 예. 그래, 알았어. 자, 어쨌든 그분들이 이제 되게 그 뭐랄까요? 와, 저거는 되게 뭔가 미래적이다. 뭐 사운드라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하여튼 새로운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걸 연습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바로 지금 유명해진 이제 스크래치 DJ들 뭐 예를 들어서 뭐 큐버시라거나 믹스메스터 마이크라거나 그리고 뭐 이런 우리 지금은 없지만은 예전에 ISP라고 이렇게 인비지블 스크래치 피클즈라고 하던 DJ 크루 예 그런 현재 활동하고 계신 스크래치 DJ 분들의 뿌리가 됩니다. 예. 추천할 만한 팀? 저는 개인적으로 D스타일의 D스타일. 예, D스타일의 앨범을 추천드립니다. 앨범 제목도 제가 여기 띄워드릴게요. 그러니까 앨범 커버랑 같이 띄워드릴게요. 친절하게. 예. 나는 엑스큐너 샀어. 아, 저도 좋아요. 그 저 테이프로 샀었어요. 엑스큐셔너의 앨범. 그 빌트 프롬 스크래치인가? 그 뭐지? 어쨌든. 띄우겠습니다. 예, 띄울게요. 예, 띄우는 걸로 하고. 어쨌든 그런 해외에는요 정말 그 턴테이블리즘이다 와 이건 진짜 턴테이블리즘이다 리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음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없다고는 제가 말씀 안 했어요. 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DJ 렉스 뭐 소울스케이프 사실 예. 그때 지금 네가 얘기하는 그때 당시에는 예. 렉스 형이나 그렇죠 그렇죠 혹은 이제 그 남사당패 남사당패 기억나냐?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남사당패, 야. 그, 지금
지금은 모르겠다. 지금 사람들은 진짜 모르겠네. 그때 20대들은 알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때 이제 20대들이 지금의 내가 나지. 그렇죠. 지금 다 고깃집 사장님이고 막 뭐 남사당패 뭐 최가박당 막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때는 또 약간 맞아요. 우리나라 조금 우리나라 시계 이름을 붙이는 게 또 유행이기도 했어. 나름 되게 멋있었어요. 근데 예, 되게 한국 힙합 K-POP을 살려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의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턴테이블리즘으로 이루어 이 턴테이블 리스트 그러니까 스크래치로 이루어진 음반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크래치는 무엇이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스크래치는 사실 레코드판을 앞뒤로 움직이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행 방향으로 미는 소리 그리고 진행 방향이 반대로 땡기는 소리. 이 두 소리가 합쳐진 게 바로 스크래치의 기본적인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힙합 앨범을 들어보면은 스크래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뭐 되게 막 화려하잖아요. 막 무슨 막 이렇게 이렇게 화려한데 입놀림이 혀놀림이 씨 그 아니다. 야 이거 누가 뭔지 모른다. 그러니까요. 예, 어쨌든. 이것도 지나가 보면은 되게 좋아하긴 해. 고소할 거야! 자, 어쨌든. 되게 막 이렇게 현란한 소리가 나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거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 왕복 운동을 타이밍을 어떻게 주느냐. 뭐, 이렇게 느리게 주느냐, 아니면은 빠르게 주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 페이더를 이용해서 예, 요 페이더를 이용해서 소리를 언제 켜주고 언제 꺼주느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소리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나가는 소리만 낼지 아니면은 이렇게 땡기는 소리만 낼지 아니면은 소리를 합쳐서 요렇게 요 뭐라고 할까요? 요렇게 있으면은 요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 구다리들을 잘라낸 거죠 지금. 아 이 말 표현이 되게 안 되네. 꺾이는 부분을 도려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아니면은 중간을 자르든가. 예, 요런 식으로 가운데를 잘라내든지. 요런 식으로 언제 소리를 꺼주느냐에 따라서 기술 이름입니다. 사실 이 스크래치를 배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게 정말 별거 아닌데 이거를 언제 닫고 언제 열어주느냐가 곧 그 기술 이름이 됩니다. 예. 요런 식으로 이제 스크래치는 이렇게 구현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 나름의 악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이 원하는 이 스크래치로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스크래치 연주자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가 원하는 사운드를 100% 구현할 수 있다면은. 사실 이 스크래칭은 연주에 가깝지. 그렇죠. 연주죠, 사실. 예. 그러니까 DJ 파트 중에서는 연주를 담당한다고 하는 게 맞겠죠. 맞아요. 맞네요.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DJ잉 자체는 사실 음악을 트는 플레이를 하는 거잖아요. 음악을 트는 건데 거기에 DJ의 좀 더 그 아이덴티티랄까요? 조금 더 음악적인 무언가를 더할 수가 있다면은 사실 이 스크래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DJ로 나와서 음악을 틀다가 나팔을 불 수도 있는 거고 뭐 피아노를 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은 어쨌든 제일 DJ가 접근하기 좋은 이 턴테이블이란 장비를 활용해서 이렇게 스크래치로 무언가를 연주를 할 수 있다면은 사실 그것만큼 또 이렇게 뭔가 와 저 사람 정말 DJ네 라고 이렇게 딱 정말 그 인지가 딱 되지 않을까요? DJ로서 그럼 DJ 스크래치 못하는 DJ들 무시하는 거야? 와 씨 근데 그 얘기를 누군가가 전에 했었는데 누구지 외국 DJ인데 외국 DJ입니다 우리나라 아니에요 외국 DJ가 스크래치도 못하는데 무슨 DJ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전에 누군가 이거 있잖아 앞에 외국 DJ 이거 빼고 가운데 그 얘기만 넣자 그러니까 예를 뭐랄까요? 들어서 요즘에 DJ들은 프로듀싱과 그렇죠. DJ를 같이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보통 프로듀서를 DJ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경우 많죠. 스크래치도 마찬가지로 스크래치랑 DJing, 그러니까 믹싱 DJing을
사실은 따로 보는 게 맞다고 보는 거지. 맞네요. 그것도 맞네요. 왜냐면 그거를 같이 껴놓고 생각하면 지금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그대로가 되죠. DJ가 아니야 뭐 이런 맞네요.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네요. 그렇지. 얘기가 야 민감하다. 아유 스크래치도 못하는데 무슨 DJ라고 씨. 우리 지금 네가 얘기한 거를 제일 앞에다 넣자. 등골 오싹하다. 씨.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이렇게 스크래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노스테직 턴테이블리즘 DJing에 대한 얘기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제가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자, 시청 후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제가 오늘 이 말한 내용들이 거슬린다. 아니 저 새끼가 막 이런 느낌이 든다. 댓글로 쫙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공개사과 댓글을 달겠습니다. 죄송하다고 제가 연신 고개 숙여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힘들죠 사는 게. 뭐라도 해야지. 그러니까요. 시비를 걸고 고개 숙여 사과한다. 앞으로도 예, 노스텔직 턴테이블리즘 많은 사랑 그리고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